네.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많이 빠진 종목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부터 분석해 봐야 될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중에서 첫 번째로는 DCM을 한번 DC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DCM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난 주가 급락세가 지금 나타났었는데요. 네. 지금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 하락폭이 한 30% 정도 3일 동안 크게 급격하게 네. 좀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DCM의 주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내년도 이제 2022년에 대한 그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내년도 이제 가전 수요 감소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또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또 워낙에 올해 내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또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제품 외장재와 그리고 선박용 내장 패널재 등에 이제 사용되는 라미네이트 컬러 광판이라고 하는 이제 VCM을 이제 제조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V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 광판, 뭐 요즘에 아마 우리 가전 제품에서 뭐 비스포크라든지 뭐 LG 오브제 컬렉션 이런 거 아마 많이 이제 보셨을 건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가전에 대한 트렌드가 이러한 다양한 색깔을 입힌 그러한 좀 광판이 많이 이제 그 가전 제품의 외장재로 좀 많이 쓰이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2년여 동안 지금 외형 성장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또 가전 트렌드와 더불어서 또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네. 이제 또 흔히 말해서 이제 집콕족이라고 하죠.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전에 대한 이런 교체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한마디 말해서 이제 전방 산업인 가전 시장의 이러한 성장과 함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지금 매출 성장이 지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의 전망 많이 나오는 내년도 예상치를 보게 되면 즉 이제 최근에 2년여 동안 워낙에 이제 가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교체 수요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오히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좀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다. 그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또한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가전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주가 역시도 좀 출렁하는 그러한 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국내도 다시 이제 재차 이제 거리두기 강화에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제 거리두기 강화 때는 이제 집콕으로 인해서 가전 구입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거리두기가 완화된 뒤에는 매출이 감소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재차 이제 또 집콕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가전 수요가 또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한 10%대가 넘는 지금 철강 업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지금 이익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현금이 회사에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우량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또 향후에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또 뭐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M&A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급락 시에는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그러한 반등이 좀 나올 수요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또 이미 주가가 최근에 3일 동안 급격하게 급락을 하면서 이러한 향후 이제 가전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된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좀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3일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32,0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불과 3일 만에 주가가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22,000원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로는 한 22,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 주가로는 단기적으로 주가 뭐 고점까지 뭐 회복할지 부분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이제 급락한 좀 어떻게 보면 고점과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한 중간 정도 값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7,000원 정도
선으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한 2만 원 정도 수준, 즉 이제 한 중장기 이평선인 12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한 2만 원 정도 선, 2만 원까지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한 40% 가까이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충분히 이제 공감 가는데요. 어제 오늘 뭐 시장 전반 조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은 지금 급락을 했단 말이죠. 그 뭐 내년에 가전제품 수요가 좀 둔화되고 또 차익실현 매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필 타이밍이 지금 이번 주 14일부터 이렇게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지난 한 9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정 없이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매월 지금 주가가 뭐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워낙에 지난번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주식수 자체가 이 회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다. 그러니까 즉 거래대금 자체가 굉장히 작은 그런 회사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센티멘트가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좀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차 이제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좀 증가하면서 네네.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서 네네.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조종 시 매수 관점 DCM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네, 요 며칠 또 코로나 또 치료제 또 관심이 많이 또 생기면서 일동제약 또한 최근에 상승 흐름 아주 무섭게 올랐었습니다. 자, 오늘 좀 조정 받고 있는데요.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한번 분석을 맞아요. 한번 했던 네, 적이 있는데 네. 그 이후에 목표 주가 제시한 한 2만 원대를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 지금 뭐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3만 원대까지 맞아요.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좀 연장선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주가 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출시에 대한 좀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그런 파트너십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좀 한 단계 좀 레벨업된 이후에는 바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에 이제 일동제약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아로나민 골드 같은 네. 이러한 이제 전문 의약품과 더불어서 일반 의약품 쪽에서 맞아요. 이제 네. 대부분의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였는데 네. 그냥 한마디로 순수 제약회사였죠. 근데 이제 R&D 중심의 제약사로 이러한 기업 정체성이 지금 변화가 되면서 지금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이제 2019년부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지금 R&D 비용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러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으로만 무려 한 1,000억 원 수준의 R&D 비용이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 신약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지금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한미약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일반 그냥 순수 그냥 제약회사였다가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뛰어들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레벨업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러한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러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시오노기 제약과 경구용구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제 우상향 쪽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큰 폭의 지금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좀 센티멘트가 바뀌면 좀 하락 쪽으로도 변동성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 이러한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더불어서 또 지금 계속해서 내년도 이러한 기존의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러한 부분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또 내년에 연초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관련해서 또 이러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한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로는 한 3만 원 정도 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한 3만 원 정도 선에서 매수가로 좀 잡으시면서 목표 주가로는 한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도 짧게 2만 8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목표가는 3만 5천 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역시 일동제약 또한 조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지금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그렇게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와려나 종목입니다. 네, 성신양회도 최근에 굉장히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정책 수혜주로서 굉장히 시장의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좀 분석 들어볼까요? 네, 우선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뉴스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제 레미콘 업체인 동양이 성신양회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향후 이러한 또 M&A, 적대적 M&A 관련한 그러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네.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단기적인 좀 모멘텀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성신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 경기 호조와 함께 상반기에 계속해서 매출, 즉 외형 증가세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시멘트 업체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올해 상반기 좀 또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러한 지금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시멘트 지금 가격도 판가도 지금 올린 그러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향후 Q의 증가, 즉 이제 전체적인 이제 출하량 P 그 시멘트 그 출하량 증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시멘트와 그 레미콘 부분에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향후에 레버리지 효과가 확대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멘트 회사들 중에서 가장 최신의 그 대형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 고정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좀 높은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업황이 안 좋을 때는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적이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업황이 좋고 또 이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러한 고정비 효과로 인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또 최신 설비로 인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러한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전방 산업인 이제 건설 경기 또한 시장에서 이러한 정부의 그러한 부동산 그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도 다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공급 확대에 대한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기 네.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이러한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정부의 그런 공급 확대와 정책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유진 기업의 자회사인 이 레미콘 업체인 동양이 지금 성신양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지금 밝힌 그러한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적대적 M&A까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의 지분 경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역시나 주가에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도 충분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성신양의 대주주의 지분율이 한 2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지분 경쟁이 좀 맞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매수가로는 16,000원, 지금 현재 가격 16,000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20,000원, 손절 가격으로는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동지약 성신양에 지금 소폭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DCM은 뭐 3일째 급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정 시 매수 가능하고 또 신규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와이라는 종목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용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